송아지 한 마리 잡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일까 싶겠지만 이 어느 송아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신출 귀말한 솜씨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숨바꼭질의 귀재가 따로 없었다. 자꾸 잡으려고 돌아댕기면 소가 안 보이고. 결국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작전 회의 끝에 보조대와 동네 주민이 총출동한 대대적인 송아지 포획작전이 펼쳐졌는데 포위망이 좁혀지자 심상치는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녀석. 하지만 뛰는 송아지 위에 나는 구조돼 있다. 온몸을 던지는 혼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송아지 포획에 성공.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은 녀석. 지금은 잘 지내고 있겠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닥칠 수 있는 동물들의 위기. 이번엔 깡통 쓴 고양이다. 통제된 깡통을 뒤집어 쓴 그 기괴한 모습에 동료 고양이조차 깜짝 놀라게 했는데 누구냐 나온? 열흘 정도 전부터 저 깡통 뒤집어 쓴 채로 나타난 거예요. 처음엔 깜짝 놀랐죠. 근데 뭐 잡을 수가 있어야 벗겨주죠. 그나마 앞쪽이 뚫려 있어 시야 확보는 가능해 보였지만 먹이를 먹는 기본적인 행동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녀석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엄마, 너 살려주려고 그래. 이런 마음을 알려는 녀석은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사람 손을 피해 구석으로 숨어버리고 있었는데 섣불리 구조했다간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 일단 녀석의 상태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저게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혼자 자기가 끼인 건지 좀 그런 황당하네. 일단 포획대를 준비하고 은신처 입구에 설치한 뒤 기다려보기로 했다. 잠시 후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 속에 드디어 포획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녀석. 그 순간 드디어 문이 닫혔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녀석. 이제 고양이 머리에서 깡통을 벗겨내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머리 이쪽 여기서 걸렸어요. 각종 도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깡통을 절단한 후에야 드디어 분리에 성공. 깡통을 뒤집어 쓴 채 홀로 두려움에 떨었을 녀석.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을까. 일단 얼굴에 묻은 오물부터 깨끗하게 닦아내주는데 말끔해진 녀석의 모습에 보는 사람들까지 흐뭇해졌습니다. 몸에 남겨진 상처보다 더 큰 것은 바로 마음의 상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번 만났던 백구였다. 동네에선 이미 유명한 녀석이라는데 도적! 제작진 앞으로 모습을 드러낸 백구 한 마리. 그런데 녀석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허리와 다리에 전깃줄이 감겨 있었던 것. 다리에 묶어 있는 것도 그렇고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일부러 묶은 것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누가 잡으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해고 잘라고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녀석은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는 듯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렸는데 성찬은 몸을 이끌고 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 온 동네를 샅샅이 살펴봤지만 녀석은 그렇게 사라져버렸었다. 그런데 다시 백구의 소식이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왔는데 예전에 감겨졌었던 줄은 다 풀어졌는데 그 발목은 잘려가지고 세 발로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다시 동네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백구. 몸을 감고 있던 전깃줄은 사라졌지만 허리에 남아있는 선명한 자국과 잘려져 나간 뒷다리. 녀석이 분명했다. 그 몸을 이끌고 녀석이 향한 곳은 인근의 한 아파트 화단.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더 심해진 듯. 일단 최대한 거리를 두고 백구를 관찰해보기로 했는데 녀석의 품속에서 포착된 움직임, 새끼들이었다. 백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새끼들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백구가 파놓은 구덩이 안에는
아직 눈도 채 뜨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추위 속에서 떨고 있었다.